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프로포즈 이설아입니다. 오늘 분위기가 네. 고맙습니다. 오늘 빗방울이 지금 톡톡 약간 살갗에 이렇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무대에 섰을 때 생각이 나는데요. 노래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무대에 처음 섰을 때 가사를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그 모니터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정도로 많이 떨렸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떨리지만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분이 데뷔한 지 1년이 채 안 된 가수입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바바라 노래 듣겠습니다. 오픈함즈. 네. 이 노래가 노래는 좀 옛날 노래인데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한 20대 초반 그 네. 정도 아니세요? 이제 곧 중반이 되는 초반이죠. 아, 예. 아 그래도. 네. 근데 이런 오래된 팝들 많이 들으시나 봐요. 굉장히 잘 어울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오래된 팝을 많이 좋아하는 편이에요. 가요도 그렇고. 예. 네. 제가 바바라라는 이름이 사실은 본명이
본명은 어떤 왜 그러셨어? 왜 바바라라는 이름을? 제가 본명은 이혜인입니다. 예쁜데요? 네, 근데 예쁘기만 하고 뭔가가 아. 뭔가 그냥 안녕하세요 이혜인입니다 이러고 뭐 소나 뭐 이걸 부르면 사람들이 각인이 약간 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예. 예명 좋은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바바라라는 이름이 정말 언뜻 나왔는데요. 네. 그 들으시면 다들 뭔가 외국에 살다 왔나? 아니면 예, 약간 바바라 그런 느낌? 하면 다 예, 모습도 이국적이라고 예, 예. 하시는데 정말 토종 한국어로 지었습니다. 바바라가 네 한국어인데 무슨 뜻인가요? 제가 가수로 데뷔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봐줘야 바바라 성공을 하잖아요. 여기 바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좀 바바라 해가지고 바바라인데 그게 어떤 예. 네, 뭐 사투리로 예. 되더라고요. 바바라 뭐 이래가지고 재밌는데요? 네 그렇게 정말 간단하게 솔직히 지었지만 너무나 염원하는 일을 담아서 와. 지은 이름이 바바라가 됐습니다. 네,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아 좋은데요? 근데요 제가 네.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었어요. 아 여기에 와서 어떤 바다잖아요 여기가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바비킴 선배님의 고래돈이라는 곡이 좋은데요? 네 정말 그거 좀 들려주실 수 있나요? 사랑을 갈구하는 너무나도 네. 네, 귀엽고도 좀 아련한 그런 곡이잖아요. 네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잠깐 또 준비를 고맙습니다. 잠시 한번 조금만 저 끝 어딘가 사랑을 찾아서 널 저 하얀 파도는 내 마음을 베이비를 다시 흔들어 너를 사랑하기에 I'm for love again 너를 찾아 나의 지친 몸짓은 파도 위를 가르네 I'm for love again 너 하나만 나를 편히 쉬게 할 꿈인 걸 넌 아는지 좋은데요? 자, 지금 그러면 무대를 좀 꾸며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어차피 다 뻔한 얘기잖아 어차피 다 같은 얘기잖아 넌 그냥 싫은 거야 미안한 척 거짓된 눈물 나는 듯 그러지 마 어차피 다 끝난 얘기잖아 어차피 다 지난 얘기잖아 넌 그냥 미친 거야 미안한 척 거짓된 미소 그러지 마 그러지 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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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오늘 밤 난 잠들 수 없어 이대로 난 취하고 싶어 내버려둬 날 제발 상관하지 말고 light up to the yeah. 내버려둬 어차피 다 뻔한
바다도 보고 등대도 보고 오면서 배도 보고 소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꽃도 보고 이 정도가 저한테는 아주 큰 여행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좀 낯선 그 여행에 대한 마음을 지금 이분이 노래로 표현해 주실 것 같아요. 노래를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죠. 이한철 씨 모십니다. 쉽게 생각한 혼자 떠나는 여행은 늘 곁에 있던 친구를 두고 낯선 기차에 몸을 싣고 스쳐 지나는 많은 사람들 두려움 속에 설레임 배낭을 풀고 늘 갖고 있던 내 오랜 사진을 보내 지친 내 몸을 차가해 기대 oh, yeah. 어느새 잠든 나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기적소리에 잠을 깨니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가르고 내 맘을 슬프게 해 yeah, yeah, yeah. 어느새 눈물이 오랜동안 쉽게 생각한 혼자 떠나는 여행을 늘 곁에 있던 친구를 두고 낯선 기차에 머무시고 스쳐 지나는 많은 사람들 두려움 속에 설레임 배낭을 불고 늘 갖고 있던 내 오랜 사진을 보내 지친 내 몸을 창가에 기대 oh, yeah. 어느새 잠든 나의 모습이 기적 소리에 잠을 깨니 싸늘한 바람이 옷깃을 가르고 내 맘을 슬프게 해 yeah, yeah, yeah. 어느새 눈물이
전에 노래가 낯선 여행이라는 곡인데요. 네. 1집에 있는 노래죠? 예, 네, 제가 1995년도에 발표했던 저의 데뷔곡인데요. 네. 최근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연에서 한번 부르게 됐는데요. 또 오늘 첫 번째 곡으로 예. 한번 불러봤어요. 여기 속초도 참 오랜만에 공연하러 오고 예. 예, 그래서 낯선 여행을 떠나는 그런 기분으로 출발을 했고요. 네. 근데 또 이 노래처럼 그냥 외롭지만은 않은 게 같이 연주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도 노래하는 동안 우리가 가까운 친구 사이가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아이, 그럼요. 예. 혹시 이한철 씨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한철 씨가 여지까지 음악 생활 하신 중에 가장 히트했던 유명한 곡 한번 해볼까요? 그죠, 그건 뭐 아시다시피 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오, 히트곡이지 확인하겠습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Muchas gracias. 잘한다. 괜찮아 잘 될 거야만 알면 됩니까? 그렇죠. 응?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아, 예. 한 곡 다 따라하는 거는 원하시지 않고요. 아, 좋죠. 예. 예. 그런 것도. 예. 근데 저는 처음 뵙는 분하고도 이렇게 얼굴은 처음 보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껏 만들어 왔던 곡들로 함께 하는 거. 그런 순간 아니면 음악조차도 처음 듣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함께 하는 거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들은 대부분 다 나나나 처리가 되게 많습니다. 아주 약간 예 네. 그래서 처음 들어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냥 가사가 뭘까 하는 그런 거 고민 없게 그냥 따라 하실 수 있게 그래서 나나나가 붙은 노래 되게 많고 이 그럼요. 지금 짧게 불렀던 슈퍼스타도 사실은 나나나가 뒤에 계속 나오죠. 그러네요. 네. 또 그런 노래 또 있나요? 몇 개 있습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Fall in Love이라는 노래 있거든요. 원래 후렴은 Fall in Love 이제서야 알게 된 Fall in Love 이러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다시 해볼까요? 나나나나나 나나나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하는 심지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내가 사랑하는 그녀는 긴 머리에 새침한 소녀 뭐 긴 머리일 수도 아니고 짧은 머리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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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아하세요. 참 알 수 없단 말이에요. 예, 노래할 때는 진짜 신나. 공연 본인 공연하신 막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막 뛰어다니면서 하시잖아요. 예, 막 그냥 예, 오늘도 그런 모습 좀 볼 수 있는 건가요? 좀 신나게 해볼까요? 예, 좀 신나게 하셔야 될 텐데. 네. 자, 그러면 저는 그러면 조용히 내려가서 세심한 락커의 세심한 락커의 노래를 좀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다음 무대를 공연하듯이 좀 꾸며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자 이한철 씨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비 오는데 반갑습니다. 비 오는데 자리 지켜줘서 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탁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좋습니까? 노래할 건데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베이스의 양영호, 키보드의 김현석, 누구들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예예 yeah, yeah. 굉장히 낯선 곡으로 시작했고요. 조금 덜 낯선 곡으로 계속 두 번째 곡까지 이어가 봤습니다. 마지막 곡 잘 될 거야 라고 노래하면 뭐 약간 조금은 잘 되더라. 1, 2, 1, 2 괜찮아 잘 될 거야 oh, oh. 괜찮아 잘 될 거야 yeah. 지난 날 아무 계획도 없이 여기 속초로 왔던 너 머리 눈처럼 표정이 예전 나와 같아 모습은 까무잡잡한 스포츠맨 오직 그것만 해왔던 두렵지만 설레임의 시작엔 네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넌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는지 후회 없이만 살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다시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이소라의 두 번째 프로포즈. 이번에 모실 분. 저는 예전에 이분이 노래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아, 이 사람 정말 노래를 잘한다. 목소리도 너무 멋있고요. 제 마음속에 누가 노래 잘하나 뭐 이렇게 딱 떠올려 보면 남자 가수 중에는 이 보컬리스트로 이분을 떠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무대에서 노래를 듣고 제가 꼭 그런 기분이길 바라며 여러분께도 그 기분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노래 아마 프로포즈에서 처음 들려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완규 씨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내리고 있죠? 괜찮으신가요? 저는 비가 이 속초를 적시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부활의 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너무 오랜만이다. 예, 그러니까요. 네. 제가 예전에 네. 그, 아, 몇 집이죠? 그 앨범 녹음할 때 곡을 받았습니다. 김태원 씨한테. Calls. 예, 예, 네. 맞아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실물을 그때 뵙고는 TV에서만 뵙다가 오늘 처음으로 뵙는데요. 아유, 여전하, 어떻게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아, 마찬가지세요. 너무 아, 이뻐지셨어요. 그러니까, 아, 정말. 아이, 고맙습니다. 근데, 그래. 아, 지금 부른 노래들이 아, 아까부터 그 곡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첫 번째 제가 혼자 부른 곡은 네. 사랑하기 전에는 이라는 곡이라고요. 네. 네. 지금 아, 우리 큰 형님 네. 또 부활 식구들과 네. 이제 또 새로운 프로젝트 락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 중인데요. 아, 예. 그 전에 조금 소품집이라도 하나 내거라. 아, 그러죠. 선생님이 말씀하셔서 준비했습니다. 누구 말 잘 듣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박완규 씨가. 이소라 씨가 잘 아실 거예요. 1997년도에 박완규 씨는 말을 안 듣는 친구였죠. 그건 잘 몰랐었는데 어쨌건 자기의 그 주장이 강하고 잘 너무 강했죠. 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했어. 타협이 안 됐어요. 네, 근데 죄송합니다. 최근에 나타난 모습은 완전히 한꺼풀을 벗은. 근데 그게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나 다 그렇지는 않으시죠?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맞아. 그쵸? 네, 우선 우리 태원 형님 별명이 네. 야수조련사십니다. 그러니까요. 신해철 형님도 여기 오면 이렇게 됩니다. 아, 그러세요? 예. 한번 보고 싶은데요? 저는 거의 사육당했습니다. 아, 예. 부활의 김태원 씨에게 네. 그냥 평소 때는 너무 형님이시니까는 뭐 별 얘기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서운했던 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정동화 씨가. 서운했던 자세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서운한 거 얘기할 때. 겸손하게. 네, 서운했던 점은 제가 개인적으로 밥을 굉장히 늦게 먹어요. 네. 아. 되게 천천히 먹는 편인데 아, 예. 그 밥을 한 세 숟갈 이상 뜨지를 않으세요. 네, 그래. 그래서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네. 아, 예민하시죠? 좀 예민하시죠? 네. 예전에는 네. 훨씬 더 심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네. 워낙 네. 음식을 늦게 먹고 네. 그러니까 저는 네. 굉장히 좀 재밌어 보려고 하는 밑에죠. 전체가 같이 비슷하게 사이클을 맞춰야 되는데 네, 네, 네. 혼자 한 시간을 더 먹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건데 그거 기분 나빴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재밌어 볼까 하고 아, 알았어요. 락커들이 굉장히 사소한 거에 아, 세심하네요. 노래 나요 같습니다. 음악을 했는데 네. 노래 문제가 아니군요. 그럼. 밥 먹는 거 이런 거 그렇죠. 김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부활의 그룹 리더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그룹을 이끌고 오셨고 또 이렇게 김태원 씨 혹시 그 보컬 목소리 아시는 분은요 노래하실 때 지금 목소리랑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목소리가 그렇게 노래도 하시고요 보컬리스트로서 그렇죠. 가끔 이제 보컬이 지쳤을 때 예 쉬어가라고 제가 예 배려의 일종이에요. 아니 근데 굉장히 네. 멋있고요. 그리고 또 TV에서는 재밌고 웃긴 모습도 보여지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그 다 카리스마 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뭐 저희 부활팀은 여러분이 즐거울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합니다. 공연 소식은 있나요 부활? 아 최근간에? 지금 투어는 다 끝났고요. 아 그런가요? 예. 지금 이제 잠깐 쉬는 기간입니다. 아 예예예. 예, 예. 다시 10월부터 다시 하반기. 하반기 아, 들어가죠. 그때 그러면 이게 박완규 씨랑 다 같이 활동하게 되시는 거예요? 아, 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우리 네. 다 패밀리니까. 예. 이소라 씨도 와주시면 너무 고맙고. 아, 예. 네. 초대해 주시면 저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뭉쳐야 돼요. 예. 아, 예. 뭉쳐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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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 자세가 항상 약간 이 기타 치시는 거 이럴 때 아, 굉장히 멋있으세요. 네. 폼이. 근데 그쵸. 얘기하실 때는 약간 좀 아, 그러니까 이렇게 기타가 없으면 저는 어색하죠. 아.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이 멋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예. 뭐 보통 외국의 유명한 뮤지션들도 자세히 보면 눈을 감고 노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쑥스러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뮤지션들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1997년 불의 발견 부활 5집이 나왔을 때 론니 나잇을 첫 번째로 불렀던 무대가 이소라의 프로포즈였습니다. 그랬나요? 맞아 맞아. 오늘 제가 그러고서는 라이브로는 두 번째 들은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그래요. 더 멋있어지셔서요. 이제는 뭐 정말 노래만 공연만 막 계속 하셔야 되겠어요. 많이 들려주셔야 되겠어요. 스승님이 뭐 길을 많이 닦아주셔서요. 예, 그러니, 예.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겠네요 이제 또.
아,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저는 네. 이소라 씨 만난 게 너무 기뻐요 오늘.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 네. 첫 무대가 아, 뭐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아, 분위기 봤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부활 공연처럼 아, 함께 공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나는 비록 싫다고 말해도 나는 너의 마음 알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자, 다시 히야를 외쳐봅시다. 준비됐어? 히야 원 투 원 투 쓰리 아웃. 히야 내 좀 바라봐. 나는 나를 좋아했잖아. 저희가 마지막으로 보내드릴 곡은 타원 형의 첫사랑. 네. 그분을 위해서 작곡하신 곡인데요. 형, 첫사랑이 되게 아름다우셨나요? 사실 뭐 누구나 첫사랑은 있습니다. 보통 더 좋은 사랑을 만나면 첫사랑을 잊는데 저는 그건 의리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을 지울 순 없습니다. 그때 그 소녀에게 바치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는 나를 그리워하네. 비의 낭만보다는 비의 따스함보다 그날의 애절한 너를 잊지 못함이기에 당신은 나를 기억해야 하나 항상 나를 슬프겠지 나의 사랑스럽다 너의 눈가에 애절한 너를 참아볼 수 없었던 거야 여러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